안녕하세요. 저는 오금고등학교 미술교사 문형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대 입시 전형 종류와 지원 방안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수도권 중심으로 미술계열 전형에 대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일단 목차는 미대 입시 전형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미대 입시는 다른 전형하고 다르게 변경이 해마다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상황에서 잠시 알아보고 수시 전형, 정시 전형, 그리고 비실기 전형 분석, 그리고 실기 유형이나 그다음에 미대 입시 전략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술대학은 다른 전형하고 똑같이 수시와 정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시에도 실기 위주 전형, 그 다음에 비실기 위주 전형, 그 다음에 정시에도 실기 위주, 비실기 위주가 있습니다. 수시에서는 실기와 더불어서 학생부가 같이 들어가고 비실기에서는 학생부 중심, 그리고 서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정시에서는 실기와 수능, 그리고 비실기는 수능 중심, 그리고 홍대처럼 서류가 들어가는 전형도 있습니다. 수시와 정시 비율을 알아보겠는데요. 미술대학은 작년까지는 수시와 정시 비율이 수도권 중심으로 5대 5 정도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수시 비율이 조금 더 높아져서 56.5 대 43.5가 돼 있고 예전부터 전국적으로는 수시 비율이 훨씬 많았습니다.